2024 영웅 결정전, 키움 영웅 결정전, 왕중왕 결승, 왕들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그 첫 번째 중계방송 11월 6일 수요일에 함께합니다. 아, 김민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벌써 또 이렇게 1년이 갔습니다. 시간이 예. 네, 그렇게 됐네요. 네. 네, 딱 작년에 저희가 영웅결정전 열심히 중계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예. 엊그제는 오반가요? 그 전주였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또 예. 이번 저희가 영웅결정전 2회차를 마련해서 더 알차고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중계방송 시작되고요. 앞으로 12월 23일까지 중계방송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뭐 앞으로 계속 이렇게 1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좀 그 띄워주시면 1부뿐만이 아니라 2부, 3부 이렇게 다 같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 일정은 11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인데 방송 일정은 11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고요. 8시 50분부터 9시 20분까지 저희가 실황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부와 3부에서는 데이터 중계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도 혹시 밤 꼬박 새시면서 미국 주식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러면 3부에 저희가 무려 1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데이터 중계를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예, 준비 많이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은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VOD 콘텐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 18시에 해외 주식 일간 분석센터 권미정 앵커가 함께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 19시에는 국내 주식 주간 분석센터가 이어집니다. 저희가 매달 월간으로 포모님과 제가 이제 VOD 영상을 좀 분석을 해서 올리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 영웅 결정전이니까 특별하게 주간으로 준비를 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대회니까 또 상금이나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대회 상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1억 대회 1등 하시면 역시나 1억입니다. 1억. 2위도 3천만 원 드려요. 3위도 1천만 원. 사실 물론 1억 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이 정도 돈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워낙에 몇백 퍼센트씩 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또 상패도 같이 드리니까. 상패가 더 중요하죠. 아이, 그럼요. 예. 또 저희 키움 영웅전을 우승한다는 건 또 영웅분들에게 굉장한 영예라고 들었어요. 아, 그럼요. 예, 예.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5,000대회, 3,000대회, 1,000대회, 100대회 역시나 1위부터 4위에서 10위까지 쭉 저희 상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시장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쓰던 PC가 아니네요. 저도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세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예. 예. 제가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현재 조금씩 보면서 맞춰가도록 할게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0.55% 상승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2,591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0.7% 상승 756.89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들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종목이 세팅이 안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걸 세팅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네요. 예. 아까 재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네.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의외로 더본코리아가 생각보다 세지 않네요. 아, 시장이. 그렇군요. 네. 예.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 어제 강했던 하이드로리튬 네. 그것들 좀 강세 좀 들어오는 것 같고 네. 뭐 탄력이 그렇게 세진 않는데 근데 의외로 위직 스튜디오 이런 것도 좀 눈길이 가고 있고 네. 어제 또 매각 얘기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심 높은 HPSP 네. 그래서 딱 붙을 모습입니다. 아, 결국 그런 얘기가 좀 필요하군요. 영혼이 없는 멘트였었어요. 예. 아니요, 네. 뭔가 좀, 아직 대선이다 보니까 네. 예, 확실히 좀 재료가 없으면 맞습니다. 시장이 쉽지가 않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테이블을 조금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예상 체결가 기준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확실히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D-Day이기 때문에 제 화면으로 좀 돌려주시면 대선 D-Day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호가상으로 삼성전자도 보합권에 좀 머물러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연결을 받아서 SK하이닉스 2.5%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1.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고려아연 2%. 아, 여전히 이 종목은 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대회니까 또 말씀드리는 게 현재 경고가 붙어 있잖아요. 이러면 저희 영웅 결정전에서는 수익률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채팅창에서 대회 때문에 고래들 돈 더 몰리는 거 아닐까요? 하시는데 그 종목도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날그날 요즘은 또 주위 경고 붙는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열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쏠림이 그쵸? 심하다 보니까 예, 예, 예. 근데 그런 종목들에 이거 약간 대회니까 고래들이 여기 몰려서 이렇게 되나 보다 나도 들어가야지 했다가 그거 다 질 수 있습니다. 고래? 예. 조심하셔야죠. 고래분들은 네. 대회 참여한 고래분들은 뭐 물론 본인의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경고 붙은 종목에는 아마 접근하시지 않을 가능성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SK하이닉스, 에코프로머티, LNF,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들이 현재 2%대 상승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 요정 한번 모셔서 지금 현재 상황들 한번 브리핑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종목들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실시간 종목조회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앞서서도 이야기 해주셨지만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 오늘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많이들 검색하고 계신 흐름들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 매각 이야기 나왔던 또 예스티에서 이 승소하면서 예스티와의 승소 소식들 전해지면서 계속 급등 흐름 이어갔던 HPSP 역시나 많이들 검색하고 계신 흐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앞서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뭐 레몽레인이라던가 위직 스튜디오 계속 관련주로 묶였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좀 검색하고 계신 흐름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 출발 예상이 될지 장 초반 움직임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출구조사 좀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구조사에서 해리스가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는데 이런 부분까지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는 게 도움 될 것 같네요. 네, 2024 영웅결정전 저희 오늘 첫 중계방송인데 또 찾아주신 분들이 꽤 많네요. 해외 주식은 오후 중계인가요?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해외 주식은 야간에 중계가 되고요. 앞서 예고드린 것처럼 VOD 영상이 매일 18시에 올라가니까 그거 알람 맞춰놓으시고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년 만에 보는데 재료요정 계시네. 아유,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랑 김민수 대표님도 있어요. 안 보이는 거죠? 예, 예. 요정님이 중요하죠.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일단 개장을 했기 때문에 개장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저희가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이 첫날이라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매일매일 저희가 실시간 중계를 해드리지만 10분 지연으로 저희 매매 타점이 찍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저희가 중계를 시황 중계를 하면서 좀 벌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0.5%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590.6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72% 상승 757.25포인트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 한번 챙겨볼까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강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 2.5%, LG에너지솔루션 1.5% 상승입니다. 고려아연 2.6% 상승하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고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카카오뱅크가 또 올라오네요. 4% 상승. SK스퀘어, 에코프로머티, 포스코퓨처엠, 고려아연, 효성중공업, 한미반도체. 저희가 좀 성장주 얘기를 앞서 키우브리핑에서 많이 하다가 넘어왔는데 카카오뱅크, SK스퀘어, 에코프로머티, 크래프톤, LNF 같은 종목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11월 연말 되니까 이제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성장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네요. 반면에 카카오는 성장주를 안 쳐주나요? 실적 발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좀 실망스러운 실적. 예, 그러면 네. 또
가차없죠. 시장은 0.9% 하락이고요. NC소프트, SOL, 대한항공, 하이브 등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한번 볼까요?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이 상승하고 있고요. HL, 리가캔바이오, 휴젤, 그리고 HPSP에 앞서 김민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종목 7.8% 급등하고 있습니다. 뭔데요? 이슈가 있다고. 예, 저희가 잠깐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덕산테코, 비아숙, 이오테크닉스, 에코프로비엠, 재룡전기 같은 종목들 올라오고 있고요. 반면에 네이처셀, 우리기술투자, 위메이드가 1.3%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종목 검색순위, 더본코리아 상장했군요.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요. 왜요? 동시효과 샀어요. 도본코리아를요? 예예. 그렇군요. 지금 이게 막 어떻게 할까요? 이거 팔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회 중계이기 때문에. 예. 대표님 계좌보다 대회가 좀 더 중요해서. 예. 도본코리아 지금 현재 51% 급등세. 64%. 와, 대단하네요. 뭐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액션 그대로. 그렇군요. 근데 이 종목이 사실 뭐 기대감도 높았지만 제가 일각에서 듣기에는 뭐 우리 사주 청약이 좀 미달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제가 느낀 그 반. 예, 예. 그래요? 예, 그냥 오. 뭐 회사 측과의 그 소통이라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뭐 대출, 우리 사주 대출과 관련된 쪽. 그래서 예.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나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냥 가시죠. 흑백요리사 열풍 그대로 더본코리아에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HPSP,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G2파워 또 급등하고 있고요. 네, 원자력 좀 올라오네요. 그러네요. 예, 예. 블루엠텍, 더존비존. 뭔가 어제와는 또 다른 느낌인 게 그래도 종목들이 우리 뭔가 눈에 익은 종목들이 그래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지수가 돌리는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요. 예,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잠깐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리고 이제 고개를 조금씩 드는 섹터들과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단순하게 성장주 쪽도 그렇지만은 지금 보니까 약간 뭐 이제 저 조선 이런 것도 다시 고개 살짝 들려고 하고 뭐 IT 쪽, ESS 쪽 이런 것들도 같이 맞추는 거 보니까 와, 저 효성 중공업 보세요.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메시지 팍팍 붙으면서 들어오는 것들 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일단 시장 안정되기만 기다렸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저희도 좀 도와주세요. 예.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개장을 한 동시에 영웅 결정전 저희 홈페이지 사이트도 이제 9시가 넘어가니까 드디어 라이브에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면서 업로드가 됐습니다.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저희 이거 저분 누구세요? 저분? 어디요? 저기 서 있는 분이요? 예. 그래서 접니다. 야, 그래서 다리가 그렇게 아프셨구나.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서 있으시라고. 예. 2024 영웅 결정전 스마트폰 모바일로 MTS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참가 누르신 분들은 아마 이 화면이 다 확인이 되실 텐데 슈퍼고래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1억 리그부터 각 리그별로 율로 하잖아요. 퍼센트로 하는데 슈퍼고래전은 수익금만 따졌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또 다른 슈퍼고래전이라는 대회를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수익률 현재 1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와, 1억 대회 하루 만에 이런 수익이라고요? 그러게요. 도전자 K님 닉네임 좋네요. 26% 수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 읽어도 되죠? 5천 대회 35% 수바님, 네, 좋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렇죠. 예. 11월 5일 10시 15분 매도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엄청나네요. 키움. 데이터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예. 3위에는 3천 대회에는 리즌님이 1위로 들어오고 있네요. 53%. 네. 내가 1위에 될 리즌. 그렇죠. 천 대회에선 진효거사님 43%. 100대회에선 주식회사 우프트르님 78%. 이분은 또 이런 특징이 있네요. 1000대회 우승자. 우승자. 예. 시작하자마자 78%.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고 지금 채팅창에서 말이 되나 미쳤나 진짜 하시는데 맞습니다. 진짜 대단한 그런 수익률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것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일에 최다로 매수했던 종목 DS 단석이 어제는 1등이었고요. 매수자 수가 340명. 이 엄청 자세하게 나오네요. 이거 괜찮아요? 이런 거 다 보여줘도? 그러게요. 매수 평균가는 115,869원.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이거 꼭 봐야겠네. 이런 데이터 제공해주는 대회나 조건사가 있나요? 자, 없죠?
이제 저 예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예.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내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예, 없습니다. 아, 그럼요. Never, never. 네, 네. 없는 걸로 할게요. 네. 자, 그리고 CIS, 네. 레몽레인, 루미르, 신성홀딩스. 아, 근데 루미르는 많은 분들이 좀 물렸네요. 예, 11,000원에 사셨으니까. 그게 좀 조심스럽죠. 그러게요. 예, 예, 이런 매수 평균가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대회 순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리그의 도전자 K님 26% 1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위에는 벌자마니님 22.5%, 3위에는 하얀씨님 18%, 그리고 4위에 매력적인 투자자님, 5위에는 트롤님, 트롤 닉네임은 트롤인데 12%, 5위까지 올라오셨어요. 엣지님, 시우조짱님, 스타컷님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5000대회 한번 보겠습니다. 어, 수바님 35%, 2위에는 내가 낸데, 이야, 자신감이 넘치네요. 예, 22%. 아이디 못 봐갖고죠? 한번 하게 되면. 아, 그럼요. 네. 3위에는 추루추루님, 고양이 키우시나요? 16%. 그리고 4위에는 뿡방구선수님. 아니, 닉네임을 다들 왜 이렇게 영웅결정전인데. 아니, 귀엽잖아요. 네, 닉네임, 햄스님도 있습니다, 햄스님도. 닉네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아이, 그럼요. 예, 나는 뭐 그런 거 상관없고 실력만 보여준다. 예. 행스님, 토바님, 루다파파, 아, 루다파파님 오랜만이네요. 아, 그러죠. 예, 예. 이분은 항상 이름 올리시는 분인데 7위에 또 들어와 계시고요. 이원님, 알바트로스님, 마이너스 통장님. 이야, 대회를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예. 돈 벌고 잘하신 건데. 그렇죠? 예. 플러스로 만들면 되니까요. 예. 자, 3000대회에 리즈님이 53%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 많더라. 와, 와. 제니의 신곡이죠? 그렇죠. 예, 만들어. 이거 MG도 있네요. 네, 3000 대회. 그냥 뭐 하다가 들려서 그냥 이렇게 쓰신 거. 아, 그럴 수도 그냥. 있어요. 이걸로 가자 이러면서. 예. 꼬꼬파파님, 네. 초복꿈님, 즐거운 투자자님, 동해민, 아버님들이 확실히 많습니다. 오셔야죠. 예. 예, 호락호락님, 새남자님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천 대회에서는 진효고사님이 43%로 1위. 2위에는 하지마님 42%. 3위에는 푸른하늘님. 와, 접전이네요. 1, 2, 3위. 이런 분 아이디어 좋아요. 푸른하늘님. 네, 아이디어. 예, 하지마. 예, 예. KSH님, 사이사이님. 야, 야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아요. 꿀단지님. 네, 꿀단지님. 예. 해피니스. 아,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예. 파라오션님. 어게인 2022님. 2022년도에 기억이 좋으신 기억이 있나 봐요. 아, 예. 예. 그러면 2022년 2년 만에? 예, 좋습니다. 예, 예. 네. 20%. 자, 그리고 100대회 주식회사 움트르님. 야, 여기 또 우리 대표님 들어오셨네요. 맞다이로 들어와. 네, 50%. 아직 대표 맞죠? 대표 아닌가? 아, 괜찮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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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표. 예. 예. 이분 아주 또 특이하신 분이셨죠. 예. 예. 자, 제주돌고래님, 신속한 달팽이님, 깡통탈출님, 아침 햇살처럼님, 노을진포구님, 바이오구님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순위표를 잠깐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슈퍼고래전이요? 아, 요 예. 실시간 체결 현황 요걸 봐야 됩니다. 실시간 체결 현황. 아, 예. 자동 업데이트를 눌러놨고요. 와, 여기 이렇게 이 화면 기억나시죠? 아우, 예. 작년에 봤던. 역시 기호입니다. 시간까지 예. 9시부터 쫙 들어오네요. 지금 예. 또 이제 9시 10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실시간 체결 현황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 매매 타점도 저희 1300 화면에서 같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일단 뭐 볼만한 수량이나 금액이 좀 중요하겠죠. 네. 마이너스 통장님은 삼성전자에 베팅을 했네요. 예,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이제 모아 가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셨을까요? 그런 느낌일 수도 예. 있겠고요. 네. 그리고 뿡방구 선수님, 5000대 뿡방구 선수님, 더본코리아. 아, 브라보, 브라보. 네, 무려 예. 3,400만 원을 베팅했습니다. 예. 요 타점 한번 볼까요? 53,200원 더본코리아입니다. 일단 지금 뭐 보일 게 없어요 지금요. 아, 예. 그렇죠. 시작하고 쭉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제가 신규 종목 쪽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네. 가다가 탄력 떨어진다 그냥 나옵니다. 예. 나오는 게 일단 챙기는 게 최고고. 네. 근데 지금 일단은 여기서 약간 뭐 제가 잘 보는 건 이제 3분봉이다 보니까 네. 어느 쪽에서 치고받고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여기 저점이 56,600원이죠. 네. 그 안쪽을 안 깨고 물량 거의 다 소화시킨다 그러면은
한 번 더 고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요거 1300 화면 띄워놓고 있는데 네. 아 이분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아 브라보 브라보 네. 저게 절 좋습니다. 요거 요거 네. 또 요 화면도 또 오랜만에 보시죠. 아유 저희 저렇게 바뀌었어요 또? 예 네. B4, S4 네. 이렇게 B4, F4 예. 예. 4980, 4980까지 이렇게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우 예 키움 해야겠네요. 아이 그럼요. 예. 그리고 역시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다 뭐 G2 파워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서 1억 리그 전체에서 혹시 아 여기는 없었군요. 예. 매매한 종목이 있어야 나온 거죠? 예, 그렇죠. 예. 아 G2파워는 아직 많은 분들이 매매는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또 많은 가격이 들어갔던 게 아까 보셨던 에이징랜드 한번 볼까요? 아니면은 진양제약, 더본코리아에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계세요. 아유, 와, 그 날이죠. 오늘 같은 대목이죠. 더본코리아 다들 못 참고 계시는구나. 예예. 예. 예. 계속 이거 봐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예. 분봉하고 종가하고 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추루추루님은 CIS 좀 나오셨고요. 네. DS 단석 그리고 하이드로리튬 하이드로리튬 한번 볼까요? 아 그거 좋죠. 예. 네. 3천 대회에서 시연 러브님께서 네. 4천만 원. 와 3천 대회에서 4천만 원이면 거의 뭐 이제 플러스 예 맞습니다. 예, 2,7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이제 땡겨 오셨네요. 네, 예, 땡겨 오시고 근데 일단 2,700원 자리가 지금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자리예요. 왜냐면 여기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뭔가를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보통 이런 작은 종목들인데 네. 그러니까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 데는 좀 비어 있어요, 효과가. 그런데 그 위쪽에서는 그래, 여기까지 오게 되면 꽉 누르려고 하는 상황들인데 이걸 어느 걸 잡아먹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봉 크기가 분봉마다 지금 약간 이 짧은 분봉 안에 3-4%가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런 쪽에서 약간 위를 여는 모습들인데 아마 이런 거 좀 아까 보셨던 이제 스캘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하단부 샀다 상단부 팔았다 이것만 서너 번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위를 터주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예. 왜냐면 그때 나 그것만 왔다 갔다 해서 그냥 챙기고 그 다음에 끝할래. 그 다른 종목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위로 가는 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지 않고 오히려 강하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지 않으실까. 네, 지금은 박스권 대응하시는 걸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하이드로리튬이라는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를 여쭤보면 조금 애매할까요? 아무것도 안 중요하고요. 원래 회사가 두 개가 네.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예. 거기서 있는 영업권과 장비들을 양수를 받아서 내가 다 할게. 라고 해서 그 회사는 이제 껍데 아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얘가 내가 다 할게란 쪽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무게가 좀 더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저점에서 그러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은 무지 많이 빠졌잖아요. 이거 지금 참 한때 6만 원 갔던 회사입니다. 예. 그게 지금 2,000원도 안 되게 됐다 보니까 그러네요. 30분의 1 토막 났어요.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저점에서 5m 나갔다 막 치고 받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이거를 보유해서 여기서부터 와서 뭐 5,000원대 만원 간다 그래서 5배 났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은 일단 뭐 저희 잘하는 거 있죠. 예. 집바집바 아, 예, 예, 예. 그런 쪽에 대한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터 지금 5,000대회에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보이는 상위권 참가자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종목이 CIS라는 종목입니다. 아, 예, 예. 야, CIS 어제 좀 급등이 나왔고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와 셀이 이렇게 차차차차 타점이 쫙 찍혀 있죠. 알바트로스님 어제 많이 매매하셨고요. 그리고 뿡방구 선수님, 추루추루님 이런 분들이 매매를 하다가 뿡방구 선수님은 어제 매도하고 나왔고 네. 추루추루님은 오늘 다시 또 타점을 찍으면서 도전. 들어갔습니다. 네. CIS 지금 사실 수익률이 뭐 그다지 좋지 않아요. 1.8% 하락인데 네. 추루추루님께서 오늘 아침에 또 들어가신 혹시 배경을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기업 내용과 관련된 거는 다 비밀이에요. 아. 네.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러면 그냥 북미 쪽으로 뭐 장비 전고체 장비 들어가거나 그 정도까지만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 분위기죠. 그러면은. 네. 보통 저희가 장대 양복을 빡 쓴다. 예. 그러면 그 옆에 여름날이면은 뭐가 붙습니까? 이렇게 맴맴맴 매미가 붙죠. 매미타법. 네. 매미타법. 예. 그 매미가 아유 힘 빠져하고 쭉 밀렸다가 슬슬슬슬 네.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오. 그 올라오는 자리를 많이 보시면서 매미타. 근데 매미도 타법이 있나요? 몰라요.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얼만큼 어디서 지지받고 돌리든지 그걸 많이 보실 겁니다. 오늘.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걸렸어요. 위쪽으로 좀 걸립니다. 11,000
300원대인데 걸리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더는 못 보낼 것 같고 그러면 짧게는 11,000원대죠. 네. 그때에서 지지 받는지 이거 보시면서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도 딱 11,000원대 중요한 지지권들이죠. 어제도 중요한 자리선 계속 팍팍 돌려줬습니다. 예. 들어가 보면 한데 지금은 일단 자신이 없네요. 일단은. 예. 그렇군요. 한다고 하더라도 베팅한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요만큼만 예, 들어가 보셨다가 탄력 받는지 보셔야 되는데 네. 한번 흔들린 다음이 중요하겠죠. 흔들리면 어디까지 말리겠느냐. 다시 한번 좀 자리가 벌려져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 한번 보시고 어차피 이런 거 잘 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고 대응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네, 지금 실시간 매매들을 계속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 순위를 내신 분들, 순위 성적을 좋은 성적을 내신 분들 중에 혹시 볼만한 매매 타점이 좀 있을까 하고 제가 좀 찾아보고 있는데 어제 또 리즈님이 3천 대회에서 어제는 아니고요. 오늘 또 매매 들어갔네요. 산일전기 종목 9시 6분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49,450원 네. 400주 네. 들어갔습니다. 산일전기 뭐 전력기기 섹터 최근에 또 사실 대선에 무관한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전력기기 섹터로 눈 돌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예. 오, 약간 감탄을 하셨어요. 좋아하는 종목이니까요. 그렇군요. 예. 개인적인 선호도를 많이 뿜뿜 해야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산일전기가 오늘 갭상승 나오게 되게 특이하네요. 예. 근데 그 뒤에 따라갔어요. 이걸 따라가셨다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브라보 브라보 여기가 예. 이제 9시 6분에 네.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실 수밖에 없냐면은 네네. 갭상승을 하고 그 뒤에 보니까 가짜가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게 보이면서 후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따라갈 만합니다. 9시 6분 뭐 이런 때 그냥 후속적으로 들어두고 따라가셔도 됩니다. 예. 이런 지지가 됐고 게다가 그만큼 강한 탄력들을 보여준다는 것을 많이 지난번에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추세는 맞춰져 있는데 물량 조절하다가 예. 뭔가 빵 뜨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서 끊느냐 여기 이제 중요하겠죠. 예. 네, 근데 지금 일단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직전 고점은 넘어갈 것 같고요. 한 52,000원대 중반대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는 쪽을 지금 제 나름대로 보시면서 일단 이거는 탄력 꺼질 때까지는 계속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갭상승 하고 나서 이게 계속 지금 탄력이 꺼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군요. 그때 보통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13분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13분의 매지. 3분봉 4개. 예. 네. 근데 그게 가기도 전에 탄력 받는다 그러면 그냥 쫓아가 봅니다. 그냥 고개 들이밀어 봐야겠죠. 뭐 이렇게 쎄? 어디 한번 들어와 들어와 그러면서 네. 이렇게 가놓고 탄력 받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자리들이 잘 지지받는지 보시면서 네. 나머지를 잘 요리해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뭐 실시간 매매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계속 그 트레이더 분들의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네. GS 단속이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GS 단속 한 번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야 이거 매매 타점 보시면 매도가 기가 막힙니다. 네. 특히 수반님이 왜 5천 대회 1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야. 아니 이게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세요? 예. 네. 안 보여요. 예. 이거는 진짜 예. 어떻게 이 고점 이게 살짝 더 확대해서 보면 예. 딱 고점 찍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기가 막히게 대단하시네요. 냄새를 맡으시는구나. 예. 예. 당연히 고수분들은 그런 냄새 다 맡죠. 그렇군요. 예. 저희는 따라가면서 우와 하다가 그렇죠. 여기서 예. 고수분들이 던진 거 저희가 봤거든요. 그렇죠. 예. 가다가 조정 나오네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팔고 나가시는 거고. 근데 이 고점에 대한 감각 어떻게 차트상으로 혹시 확인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예. 그래요. 예. 그냥 보통 보면 이렇게 쭉 가다가 탄력 받아서 그 각도가 상대적으로 쭉 올라갔었을 때 네. 도물적 감각으로 예.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아이엠 애니멀 그러면서 팍 정리하는 이런 멋지시네요. 보통 예. 이런 일봉상으로 나오면 네. 굳이 여기서 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예. 나는 챙길 건 챙긴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아마 일단 DS 단속 같은 경우는 예. 계속 보시긴 해야 돼요. 그렇군요. 예. 이거는 뭔가 좀 새로운 시장의 변화를 이끈 종목이고 네. 게다가 특히 저희가 많이 알고 있기는 그전부터 그랬어요. 그냥 피배터리 관련주를 알고 있었는데 회사는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시장은 피배터리 관련주 근데 거기서 바이오디젤 쪽에서 원래 바이오디젤 이런 거 잘 안 알아줍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 이슈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매출의 한 60%가 그쪽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본업 쪽이 잘하고 있네 이런 쪽에서 근데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게 좀 상장한 다음에 그 여력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설비가 투자가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연간 1조 넘게 공급하려고 하게 되면 지금 설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건 좀 아마
관건이죠. 그러면 설비 투자할 때 혹시나 자금, 네, 내부 자금으로 할 수 있게 되냐, 그리고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형 돈 좀 빌려줘. 그게 예예예. 네. 예, 예. 한국의 어떤 그런 과정이 혹시나 우려가 좀 있어서 그런데 그런 거 없다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추세는 계속 꾸준히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셔야겠죠. 네. 아니 맨날 주식 투자할 때 그 유상증자 신경 쓰면서 투자해야 된다 이게 참. 아유 예. 야 예예. 예. 예. 왜 나한테 그래요? 네. 네. 대한민국 같이 그치. 당하고 있는 사람에서 예. 입장에서. 아, 그렇죠. 예. 예. 아 좋습니다. 저희가 뭐 종목 트레이딩 뭐 열심히 보다 보니까 혹시 놓치고 있는 재료가 있을지 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저희 옆에서 재료 요정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재료 요정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슈들 좀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 우선은 원전주들 흐름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 G2파워 같은 경우 지금 12%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도 2%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소식들 좀 영향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과 미국 원전 수출 이 MOU 체결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 공동 수출한다라는 부분들 앞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도 영향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밖에 에이징랜드도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이 대만 이지스 테크놀로지랑 서버칩 공동 개발 MOU 체결했다라는 소식들 영향 받아가면서 지금 급등 출발하고 있는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JLK 관련한 소식들도 좀 있었습니다. 뇌졸중 솔루션 네 번째로 미 FDA 승인됐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지금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G2파워 얘기가 나와서 G2파워 쪽 찾아보니까 역시나 일단 100리그 분들은 네. 이런 얘기 있으면 네. 참지 않아요. 100리그 분들은 아 그렇죠. 네. 네. 바로 들어갑니다. 네. G2파워 보시는 것처럼 제주돌고래님이 어제부터 매매를 하시던 종목이라서 그런지 네. 오늘 아침에 또 62주 정도 들어가셨다가 나오셨고요. 네. 아침 햇살처럼 님께서 야 이거 좀 괜찮을까요? 8,300주 아 8,300원에 770주를 지금 샀는데. 네. 8,300원이 약간 예. 뭐 일단 지금은 보유를 하고 계실 가능성도 있고요. 손절하셨을 가능성도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10분 지연 체결 내역을 네, 보여드리는 예.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뭐 이거 샀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야지 오, 이 사람이 샀으면 뭔가 있나 보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 또 들어가 봐야죠. 아까 수익 낸 건 낸 거고 네. 그걸 담보로 또 들어가 보는 거죠. 네. 아침 햇살처럼 님이 예. 이분이 약간 굉장히 오늘 칼 갈았어요. 아까 G2파워도 얘기 드렸지만 예. 에이징랜드 얘기 나와서 에이징랜드도 예. 찾아봤더니 네. 그것도 이제 아침 햇살처럼 님께서 네. 열심히 지금 매수매도 열심히 야. 하고 계십니다. 네. 요거는 근데 빠져나오는 타점이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와. 147주 매도를 네. 하셨고 네. 추가로 337주 보유를 하고 계신데 네. 약간 좀 두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요거 지금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볼 때마다 제일 중요해요, 가격이. 아, 네. 그러네요.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딱 기점 만들어 놓을 자리인데 네. 근데 이게 한번 거래가 터졌어요. 지금 방금 20분에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온 거래를 다시 내려온다. 예. 요거는 썩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42,800원 지금 가격대 여기가 지지가 잘 돼야 다음 자리로 움직이거든요. 예. 그런 쪽에서 잘 되면은 다시 가는데 이럴 때는 저라면 다 안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앞에 거래 보다 보니까 일단 쫙 반 정도만 갖고 있다가 예. 다시 타이밍 볼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지금 일단 조금 남겨두시고 네. 기다리고 계실지 아니면 중간에 저 고점에서 매도를 하셨을지 네.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예. 걸리면 바로 쏘는 아침 햇살처럼님의 어떤 매매 전략 예. 와, 굉장히 좀 매력적입니다. 그냥 보이면 액션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 이제 예. 대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말할 게 좀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재료를 좀 많이. 아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서 선물지수 좀 꺾여서 내려오는 듯 이라고 스케팽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의 약간 좀 주춤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더본코리아도 살짝 좀 내려오고 있어요. 네. 요거 좀 있다가 한 55,500원대 네. 이쪽으로 턴 못하면 손절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진짜 제가 그 더본코리아 얘기하셔서 네. 트레이더분들이 과연 어떻게 플레이하고 계신지 쭉 한번 타점을 찍어봤거든요. 네. 100대회에서도 제주돌고래님이 셀하고 나가셨고 예. 1000대회에서도 해피니스님 마찬가지로 지금 셀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네. 3000대회는 안 찍혀있는데 5000대회에서도
뭐 정말 치열하게 타다다다다닥 찍혀 있는데 네. 결국에는 뿡방구 선수님이 이것도 정리하고 아 진짜 장 초반에 딱 이렇게 하고 마는군요 다들 다 비슷해요 심정이. 그러네요 예 그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그랬던 시세 나오게 되면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시는 거죠 그 보통 예. 우리는 네. 이런 거 나오면 예. 뭐 답답을 가나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아닙니다 기다리잖아요 예. 네 일단 네.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뭐 그렇구나 예. 확실히 좀 꺾이고 있어요 예, 예. 중봉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타다가 그러니까 약간 시장이 위축되고 있잖아요 지금 또 예. 네, 한국은 뭐 대선 결과 또 봐야 돼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 확인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좀 자신이 없네요 네 그렇게 그러네요. 되면은 종목들도 약간 묵직해지겠죠 아 대회인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아, 대화도 되고 네. 좀 재계좌 좀 살려.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도와주세요. 네. 저는 재계좌는 이미 포기했고요. 어, 대회라도 좀 예. 이렇게 좀 사회 시장이 좀 그, 도와주. 그나마 다른 게 네. 코스닥 시장이 좀 나아요.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좀 주춤했던 바이오주들 다시 일어서고요. 예. 물론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약간 꼬리는 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게 살아 있다는 거. 내가 또 HPSP 한번 탄력 받으면 저렇게 팍 올라가는 거. 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저 화장품 쪽에 실리콘투도 어제 빠졌던 거 다시 돌리고 있고 예. 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나마 시장은 코스피는 뭐 삼성전자 때문에 됐고 예. 예, 지금 뭔가 종목 해보자 이런 쪽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제가 이제 바이셀 타점 찍혀 있는 그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아까 저 잠깐 작게 자막으로 나갔죠. 1300 그 영웅문 저희 HTS의 화면 번호 1300 입력하시면. 누구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10분 지연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1300 화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나는 대회 순위나 이런 실시간 매매도 다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아마도 대회 참여에 꼭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들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스튜디오로 오세요. 같이 옆에서 앉아서 같이 보시죠. 좋죠. 예, 예, 저희는 예. 예.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예, 요거 보세요. 요거 여기 사네요. 이분들.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저희 뭐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여의도역 예. 3번 출구. 예. 예? 예. 아, 맞네요. 아, 하도 5번 출구만 다녀서 예. 출구를 까먹었어요. 죄송한데 3번 출구 폐쇄 중입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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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지하로 예. 1309 아니고요. 1300입니다. 1300. 예, 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웅 결정전 첫날 중계였는데 첫날이다 보니까 저희가 세팅이 조금 미흡해서 조금 버벅댔던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 12월까지 계속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중계 방송은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부 3부에도 데이터 방송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저도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시간 되시면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00 맞고요. 1300 시에 또 데이터 방송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웅결정전 첫날 중계 방송은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명석이었고요. 해설의 김민수 위원 그리고 캐스터의 김주혁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